네, 요 며칠 뭐 AI, 뭐 로봇 관련 섹터 좀 뜨거운데요. 또 이유가 뭐 주총에서 삼성전자 주총이었습니다. 신성장 산업으로 좀 낙점한 이유로 관련주들이 뜨겁습니다. 자, 어떤 업종이 주목받는지 좀더 자세한 이야기나 이해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번 주주총에서 이제 신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 이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건데요. 그 사업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는 게 로봇 사업, 그리고 메타버스 이렇게 메타버스, 두 그렇죠. 가지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AI도 역시나 언급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한종희 부회장이 언급을 하길 지금 현재 시기가 불확실성의 시대자 전환의 시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요새 뭐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도 쏟아지고 뭐 고객들의 니즈도 다양해지는 데다 라이프스타일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상하는 전환기에서 이러한 신사업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로봇은 전담 조직을 꾸린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로봇에 대해서는 좀 삼성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예견이 되기도 한게 앞서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미래 사업을 강조하는 수순이 이미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봇 삼성 내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전 부문장 직속으로 그냥 TF 형태로 있었던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하면서 지금 관련 직원만 해도 한 120명, 130명 정도로 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 집안일 로봇이나 서빙 로봇 같은 것을 좀 지속적으로 좀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이 LG전자가 2018년에 좀 앞서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한 바가 있고, 현대차도 우리가 로봇계 같은 영상 같이 보셨던 게 기억이 날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분위기에서 삼성도 이것을 콕 집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바로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메타버스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디바이스, 그러니까 장치라든지 솔루션을 혁신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올해 한달 전에 있었던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스페인에 있었던 엠텔플리시에서도 경영진이 가장 화두가 메타버스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좀 가장 뜨거웠던 테마를 찾으라면 바로 메타버스일 것이고, 그렇죠. 연말부터 올 초까지 좀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이 바로 로봇 관련주였거든요. 다시금 이번 며칠 사이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로봇 섹터 또 메타버스 섹터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로봇이나 메타버스 관련주 대다수가 삼성전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가 좀 다수입니다. 네. 그럼에도 급등을 한 이유는 이 로봇 사업의 성장성이 워낙 크고, 그리고 M&A에 대한 좀 소폭이나마 기대감이 좀 젖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LG전자가 2018년에 이 로봇 사업을 만들고 진출을 할때 로봇스타의 경영권을 인수를 해서 진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고, 사실 이 로봇이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좀 테마성의 그런 성격도 강한 그런 업종 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셔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간단히 관련주들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 로보로보, 에브리봇, SPG 같은 경우가 있고요. 먼저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1988년에 만들어진 업체더라고요. 좀 원조격의 업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이나 청소 로봇,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뭐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을 좀 주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완구 도소매 사업 부문을 이제 매각을 마치면서 분할 매각을 하면서 이제 로봇 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가격 제한선까지 오르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용 로봇 업체인데요, 로봇용 합수 소프트웨어라든지 관련 교재, 이런 교육 등에 사용이 되는 로봇을 개발 중 업체이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자체 브랜드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삼성 쪽 ODM으로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전일 10에서 20% 이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고, 또 SPG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주력 업체입니다. 이렇게 좀 로봇 관련주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주
다시 한번 표로 살펴볼게요. 뭐 스코넥, 맥스트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스코넥은 지난달에 상장을 한 업체입니다. 이 메타버스 기반 기술인 확장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VR 게임이나 XR 교육 훈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KT, 소니 그리고 산업부 이렇게 공공기관 대기업들과 사업을 맺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 쇼핑이나 의료 같이 이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고도화하겠다.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상장 이후에. 그런데 이번에 좀 며칠 한 이틀 정도 튀었었다가 오늘은 다시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있네요. 그리고 맥스트도 오늘까지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메타버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별 종목들의 흐름은 앞서 이제 살펴보셨는데 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로봇 관련주는 올 초에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기조를 탄 기업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좀 숨 고르는 양상을 한 두 달간 좀 보였었고요. 메타버스주는 작년이 워낙 좋았었는데 로봇주보다 기세가 더 확 꺾였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렇지만 관련주들 모두 이 삼성전자 발표와 이 언급과 더불어서 주가가 강하게 이렇게 호재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 쪽도 그렇고 로봇 쪽도 그렇고 사실 메타버스는 태동기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적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로봇 관련 주들 중에 주요 종목들은 실적이 어떤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글쎄 아니면 지금 성장 기대감 나도 올라타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일단 무인화 자동화가 굉장히 잘 이뤄지면서 로봇은 확실히 무언가 니즈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실체가 없는 것이 네, 아니냐 네. 이렇게 언급이 되고는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산업 모두 봤을 때 확실히 뭔가 터닝포인트를 막고 있는 시기는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추측만에서는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투자를 네. 할 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척도가 이제 실적치일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 쪽 대표적인 기업을 한번 좀 꼽아봤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다 할 영업이익을 못하고 아직 좀 적자를 지속하는 기업들이 사실 대다수 많이 나와 있는 상태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요진 로봇을 꼽아보기도 했는데 네. 네. 올해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매출액도 전년 대비 좀 부진하고 영업이익 역시 좀 내지 못하고 적자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정치인데 그래도 영업이익과 단기 수준의 소폭이나마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가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진 로봇 외에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기업 가운데 에브리봇과 SPG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흑자 전환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유진 로봇 말씀드렸던 유진 로봇과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으로 꼽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도 사정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로봇과 네. 비교해서는요. 대부분 지난해까지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꼽히는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어서 기업이 있어서 좀 실적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AR VR 접속기기에 탑재되는 OLED 제조 장비 생산 업체인데요.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두산 솔루스 등이 주요 거래체인 것인데 실적은 보면 좀 아직은 아쉬운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로봇주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영업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이 몇몇 곳이 있습니다. 덱스터 또 그리고 스코넥, 위직 스튜디오 정도가 지금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고요. 물론 실적과 무조건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이 실적 그리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고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또 오늘 그 코스닥에 상장한 유일 로보틱스 오늘 따상 기록했죠? 네. 네. 오늘 코스닥에 입성을 했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따상 기록하면서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수요 예측부터 흥행을 했었고 일반 청약 분위기도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 로봇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제조업 자동화 솔루션을 이렇게 담당하는 업체인데 쉽게 말해서 생산 과정에서 이 자동화 시스템에 로봇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교 로봇이라든지 다관절 로봇 등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 뭐 자동차나 가전 쪽 고객사 매출이 한 60%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화장품과 2차전지까지도 이제 그 2차전지 업체까지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정적으로 실적이 낼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가운데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확대를 하면서 해외 진출까지 가속화하면서 이제 외형 성장이 보다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평가가 있었고요. 오늘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서도 이 로보틱스의 기술과 제품 수요 확대 여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이런들 뭐 관련주들 투자 유의사항 좀 정리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손에 꼽히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기대감으로 테마성이 좀 주목이 되면서 단기 매기가 쏠린 거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종목 선별 반드시 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 얘기 나오면서 뭐 장초반 10% 넘게 급등을 하다가 오후에는 오히려 이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별 주가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략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적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이슈를 활용을 한다면 이 삼성전자가 오히려 산업용 로봇보다는 서비스형 로봇에 주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좀 종목들을 골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 로봇 관련주가 워낙 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부품업체에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혜 업종으로 카메라 모듈, 2차 전지, 반도체 업체 정도 꼽히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니쇼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